그래서 한재우가 38 단원에요. 안녕하세요. 예. 기다려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홈이죠. 홈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고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입니다. 홈.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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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ill 같은 애들을 보고는 뭘 하냐? will이나 또는 can 같은 애들을 보고 양념씨라고 합니다. 자, 양념씨나 will이나 can 뒤에는 항상 하다라는 의미가 와요. 자, 여기다가 make를 넣어보겠습니다. make. make의 뜻은 뭐예요? 모릅니까? 만들다죠. 만들다니까 하다시죠. 오케이. 근데 make만 가지고 있으면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will make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will make가 will이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할수 있다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will make는 무슨 뜻이겠어요? 만들 것이다 말이죠. can make 하면 can make는 can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양념시죠. 그럼 can make의 뜻은 뭐겠어요? can make는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양념시 뒤에 하다시로 와서 하다시의 뜻을 뜻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더 첨가시킵니다. 양념이 자신의 가진 맛을 첨가시키는 게 양념의 역할이죠. Apple. 예, apple 셀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을 땐 뭐라고 할까요? on apple 이렇게 얘기하겠죠. on을 쓰면 하나란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 어가 아니고 on을 쓰는 이유는 apple 할때에 소리가 자음 소리예요, 모음 소리예요? 모음 소리로 시작되는 셀수 있는 것 앞에 하나라고 할 때는 어가 아니라 on을 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일 때는 뭐라 그러고 여러 개일 때는 뭐라 그래요? 사과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땐 뭐라 그럽니까? apples 이렇게 하죠. parrot parrot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고요. 무엇은 영어로 what입니다. 무엇이니 앵무새다. 그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씨로도 쓰인다? 하다씨로도 쓰입니다. parrot 이것들이 뭐예요? 요거? 맞아요? 아닌데요? 디즈인데요, 디즈. 디스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이거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디스. 그러면 these는 이것들이니까 어디 있는 몇 개? 두개 이상. 가까이 있는 두개 이상을 these라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거한 개는 뭐라고 했어요? 멀리 있는 거한 개? 멀리 있는 거 하나? 우리말로는 저것이라고 하잖아요? 저거. 이건 영어로 뭐였어요?
that 저것. 그러면 저것이 이것이 있고 이것들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저것들이겠죠. 이것들은 여기서 하고 있고요. these라고요. 저것들은 어디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저것이 멀리 있는 거 한 개면 저것들은 어디 있는 거겠어? 멀리 있는 거 몇 개? 한 개야? 아, 저것도 멀리 있는 거 한 개고 저것들도 멀리 있는 거 한 개야? 저것들인데 멀리 있는 거 한 개겠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겠죠? 저것들은 영어로 those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네 번 더 가르쳐. 선생님이 지금 세 번 가르쳐 줬어요. 네 번 더 가르쳐 줄 거니까 그때까지 익히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 있는 몇 개고, 이것들이래. 이것들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고 뭐라고요 영어로? 자, 읽기 연습이면 시험은 없죠. 선생님하고 1대1 수. 뭐라고요? this가 아니라니까 these라니까요. these. this의 뜻은 뭐예요? this하고 these하고 비교하세요. this의 뜻은? these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this는 이것이잖아. 이거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뭐라 그런다? this라고 한다고요. these는 어디에 있는 거 몇 개? 어디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 여러 개를 these라고 하고요. 그러면 저것이란 표현은 어디에 있는 거 몇 개야? 저거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멀리 있는 거 몇 개야? 오케이. 멀리 있는 거 한 개. 저것이 영어로 뭐였어요? That, this, th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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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그럼 저것들은 뭐라 했어요? 저것들은 those라고 했어요. those. 안 되겠다. 카톡으로 보내놔야 되겠다. 다음 시간까지 익혀오세요. 디스, 디스, 댓, 도즈. 가까이 있는 것 하나면 디스,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면 디즈. 멀리 있는 거 하나면 댓,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면 도즈입니다. 계속해서 to feed. To feed. To feed. 자, 그럼 feed는 무슨 뜻이에요? feed. 먹이를 주다니까 무슨 씨예요? 그렇죠. 먹이를 주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to를 붙이면 여기 다짜 떨어지고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지호는 틀린 거 몇 개 보이니까 공부하고 나서, 여기 시험지 뒤집어서 놔둘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 공부했어 다시? 공부했어? 다시 공부하고 나서 답 보지 말고 고치세요.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to feed니까 먹이 주는 것, 먹이 주기 위하여, 먹이 주기 위한, 먹이를 줘서.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to feed 이 순서대로 익혀두세요. to feed는 네 가지 뜻이 뭐가 될 수 있다고? 투 피드는 네 가지 뜻 뭐가 될 수 있다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먹이 주는 것, 먹이 주기 위하여, 먹이를 주기 위한, 먹이를 줘서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했고요. 이건 순서대로 다음 시간까지 익혀오세요. 하다시 앞에 to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to go는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go의 뜻이 뭐니까? 가다니까 하다시 앞에 to 붙은 거 맞네요. 그럼 네 가지 뜻 뭐뭐? 뭐뭐 해서니까 뭐예요? 가서. 하다시 앞에 두 붙은 네 가지 뜻. 그리고 네 가지 뜻이나 되니까 이제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이죠. 읽기 연습에서 이 문장 속에 to feed가 나올 텐데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먹이 주는 것, 먹이 주기 위하여, 먹이 주기 위한, 먹이를 줘서, 밥을 주는 것, 밥을 주기 위하여, 밥을 주기 위한, 밥을 줘서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문장 속에 쓰였는지 생각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is. 아, this야 이게? 저거 하면 멀리 있는 거 하나 아니니, 재우야?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아니어서 that? That! This!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다음 시간까지 익혀오세요.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멀리 있는 거 하나라 했습니다. Cherry. Cherry. 셀 수 있나요?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A cherry. 여러 개 있을 땐, 두 개 이상일 땐 Y가 I로 바뀌고 ES 붙인다는 거 조심하세요. Y로 끝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디스지 뭐겠어. This. Okay. Strawberry. 쓰기 까다롭죠? 연습하시고요. Strawberry. 셀 수 있습니까? 네. 하나 있을 땐 a strawberry 할 거고 여러 개 있을 때는 strawberries. Y 빼고 IES 붙이겠죠. 계속해서. Take. Take 도 뭔 소리 합니까? Take.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뭐뭐뭐. 내가 받다란 뜻이니까. 받는 것. 그렇지. 받는 것. 받기 위하여. 그다음 뭐? 받기 위한. 그다음 뭐? 뭐뭐 해서니까 받아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시간? 받기 위한 시간. 음식을 받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슬프니? 벌을 받아서.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어? 벌을 받아서.
하다시 앞에 to 붙었을 때 내가 이때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받기 위한, 왜 받아서, 벌 받아서 울고 있어요. feed. feed. 무슨 시? 그러면 to feed의 내가 이 뜻? 먹이 주는 것. 저기를 주기 위하여. 그다음 얘랑 뜻이 비슷한 위한, 먹이 주기 위한. 먹이를 줘서 뭐뭐 해서. 그러니까 너 강아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신났어? 먹이를 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먹이 줘서 막 뭐 신났어요. 왜 신났어? 먹이 줘서 뭐뭐 해서. 다음. 네, 셀 수 있고 여러 세 형태. Strawberries. Strawberries. 마찬가지 여러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Pineapple. Pineappl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Okay. Them. Okay. They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They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그니까 하나예요. 데이든 어쨌든 데이든 데미든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일 때죠. 여럿일 때죠. 여럿일 때. 다 고쳤어? 보자. 그렇죠. Does.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 있는 몇 개?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아니면 멀리 중에 아니야? 둘 중에? 자, 네가 말을 할 때 야, 저것들 좀 봐 이랬어. 좀 가까이 있는 걸 보란 얘기야. 좀 멀리 있는 걸 보란 말이야. 그래. 우리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도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 몇 개? 여러 개지. 그러면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뭐였어? 멀리 있는 거 한 개. 재우가 멀리 있는 거를 보라 그럴 때 이것 봐 그래, 저것 봐 그래. 멀리 있는 거 이것 봐 이럽니까? 이거 봐 이럽니까? 이거 봐 이럽니까? 어? 저거 봐 이러지 않아 저거? 그럼 이게 저것이 뭐였냔 말이야 영어로. 저것이 뭐? That이라고요. That! 저거! 어? This는 무슨 뜻이야? This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어디 있는 거 몇 개? 응?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래, 저거 봐라 이래. 어? 이거 나한테 어디에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그러면 this는 어디 있는 몇 개야? 이것이란 뜻이니까. 어디 있는 몇 개? 어디? 가까이에 있는 한 개.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자. 이거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었지. 응?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응? 내가 저기 있는 거 가르치면서 이것들 이르겠어. 여기 있는 거 가르치면서 이것들 이르겠어. 응? 왜?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몇 개고? 여러 개고. 이게 영어로 뭐였어? this랑 발음이 비슷한 these라고. these. this, these. 전부 가까이 있는 거야. this 가까이 있는 거 하나. 이거. 손가락질 하면서 익혀. this, these 이러면서. this, these, that, those.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안만 길어봤자 this든 that이든 공통점 이게 여러 개입니까? 둘 다 한 개인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것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라며 they 여러 개면 they 하나면 he, she, it. those. 자 아직 단어가 빈대가 많아요. 선생님이 점수를 준다면 60점밖에 못 주겠어요. 시험 잘 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순서는 키워줘.